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고 약속했던 많은 것들 지키지 못한 채 결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앞섰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빠르게 달려갔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의 정치를 실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조금 덜 한숨 짓고 조금 덜 힘들고 국민의 삶 전반이 한결 나아지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시며 잘못된 법들이 제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의 재개정도 새해에는 속히 허락하여 주시사 기독교 사학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 70주년을 보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명년에도 더 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올해 한해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광림의 모든 권속들 귀한 말씀의 꼴을 멎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신천 장로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임원 전지 훈련을 통하여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광림의 모든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사 광림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비전에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적극적 신앙의 모습으로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지와 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수고와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과 국내외 모든 선교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동참한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일입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오늘 가면 2023년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그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나라도 인사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신지요? 잘 계시는지요? 뭐 편안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 주의 은혜였습니다. 예,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26교구를 담당하실 최희주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2023년을 보내며 2024년을 맞이하는 성우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11시 반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한 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복된 귀한 하루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돋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해돋이 보러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 서원 기도 헌금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 내게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계실 줄 압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꿈과 내가 하나님 신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하나님 올해 이 기도 제목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정성껏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 이번 2024년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빠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예물이에요. 구약 성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꼭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 꼭 드리는 겁니다. 새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더불어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임원전지 훈련이 1차로 1월 3일과 4일 집사님을 대상으로 1월 10일과 11일 권사님의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집사님과 권사님들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온타임 1년 1독 성경 통독표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매년마다 넣어드리는 겁니다만은 매년마다 실패하지요.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매년마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매년마다 실패하시잖아요. 올해도 또 넣어드립니다. 올해는 실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자씩 여기에 의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체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기관 재정 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16일, 1월 6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30교구의 최윤실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병식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속해 모임들 칸이 모질라서 넣지 못했지만 속해와 선교에 꼭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의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보 뒷면에 광고란에 송구영신예배 후에 버스 차량 운행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운행표가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마치면 대중교통이 다 끊어지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 귀가 차량 운행표 넣어드렸는데 보시고 이용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연초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트리키예의 지진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세운 안디옥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와 트리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구조팀을 만들어 세 차례나 먼 길을 방문하며 저들에게 구호기금과 더불어 재난 현장에 달려가 지진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도왔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재난헌금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함께 도울 수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교회와 또 재난헌금을 보내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잠비아 선교센터를 세워서 아프리카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바이블스쿨 성경학교와 더불어 지금은 초등학교를 세워 약 1학년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를 열어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미션센터로 자리매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흩어졌던 교회의 학교의 시설물들을 한 데 모아 동선을 쉽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교회와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 저 사회봉사관에 있었던 남녀 실업인 선교회를 이 본당 사무지하로 옮기고 그리고 사회봉사관 4층을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의 교실로 만들어 부모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쉽게 돌아가는 동선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열어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받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전국에 흩어져 우리 청년들이 약 감리교회 200교회의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며 전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열방의 100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65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탄의 동탄감리교회를 건축하며 봉헌하였을 뿐 아니라 세미나하우스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한국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저 전라남도 장흥에 감리교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지금도 건축하여 내년에 봉헌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많은 일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부요케 하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광림의 구속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일에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여 함께 하였기에 이 귀한 열매가 맺어져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귀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길이 끊기거나 사라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구나 하면서 좌절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 좌절감이 증폭이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자리잡게 되면서 삶에 대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열 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는 자유몸이 되어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비록 광야의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은 전혀 힘들지 않고 저들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 인도하에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 보니 길의 끝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를 보니 큰 골짜기 있어서 그것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진퇴양난에게 있을 때에 저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구 지르는 비명소리, 아무렇게나 내뱉는 험한 말들,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절규와 탄식의 소리가 홍해 바닥 앞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냥 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요,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구출하게 하신 또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평탄하고 굳은 길로, 안전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 홍해의 길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래서 진퇴양난의 길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를 만나지는 않을까요? 아마 지금도 인생의 홍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절망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심을 인하여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어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담는 영적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니 마치 홍해바다와 같이 뒤로 물러서기는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이 들고 진퇴양난의 삶,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껏 부정적인 얘기요, 염려스러운 얘기요, 그러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어떻게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해를 목전에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모세는 무려 6번이나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니까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한심하기가 그지없고 앞에 놓은 길을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험난하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자기가 구하는 장막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큰 성전 공사를 맡길 때에도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한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수가 적게는 6,000개요 많게는 2만 3,000개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인간이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다만 인간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두려움이란 단어는 freeze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어붙게 만든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사실을 모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애굽의 군대만 크게 보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꿈과 비전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앞과 뒤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얼어붙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어떻을까요? 지나오는 2023년 한 해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년 한 해 돌아온 명년에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 마치 한 발짝이라도 꼼짝할 수 없는, 내딜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요.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담대히 물리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면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나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나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문제는 점점점 커머져만 보이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작은 존재요, 부잣것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시선과 초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옮기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너 자신을 두려운 상태에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오면 두려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마음이 찾아오면 약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 앞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됩니다. 그 바른 관계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도의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윤리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자 우리를 왜 광야에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과 판단하는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 가운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부정하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시냐, 하나님 아니 계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역사를 기대할까요? 지금 당하는 문제를 해체할 용기가 저들에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하는 문제가 저들에게 절망과 좌절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에 섬겨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네 인생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아니 계시니 계시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중요성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하기에 이 문제도 너를 위한 문제라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며 다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마음은 두려운 상태로 그대로 두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안다는 게 뭐예요? 깊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그 여정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요. 끝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아간다고 하는 단어는 기본형이 나사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출발하는 것,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의 안일함과 안주들, 나의 과거에 얼굴 빨개질 일들, 나의 인생의 장막의 말도 깊게 박혀서 쉽사리 빠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그 인생의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새롭게 출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나 현실을 꾸지고 주어진 환경을 보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과거에 얻은 것들, 저 너의 인생의 장막에 깊게 뿌리 박혀서 쉽사리 뽑혀지지 않는 것들, 그거 뽑아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으로 인하여 뽑아가지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기에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저들은 나아갔지만 홍해 바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차고 있었고 홍해는 마치 저들을 삼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 많은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돌아온 안에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과거의 얽매기 쉬운 것들, 우리의 죄성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에 깊게 뿌리 박은 이 말뚝과 같은 것들, 그러게 새해는 다가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들, 주님 말씀하세요. 뽑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던지라고. 그것이 비록 홍해 같은 큰 문제가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 발자국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뭘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고 부르면서 은혜 받은 찬송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라.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 주 하나님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위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믿음 가지고 의심 버리고 이 눈에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 보이지만 내 걸음이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 자리에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건 내 인생의 귀한 믿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후세 세에 남겨질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전해지며 그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나합을 통해서 홍해를 걷는 이야기를 이 정탐꾼이 듣습니다. 그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생나합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믿음으로 발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길이야, 만들어서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겁니다. 뭐요? 믿음의 길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랑할 만한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들,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일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털고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버리고 두렵고 그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내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안에 어느덧 다 지나고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아버지 걸음의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이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이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주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 이기네.
2023년을 보내며 마지막 날 송년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상생하고 도와주며 협력하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잘 이 나라 다스리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 땅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노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리들, 신음 소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 전쟁의 포성이 뭉치고 샬롬의 축복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신음 소리가 면하여 용기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파하며 절망의 소리가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023년에도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명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자유가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일인데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배 권사님 인도하신 박주윤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화들은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마지막 가는 주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주와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나가실 때 오늘 2023년 마지막 판이겠습니다. 가져가서 보시고 또 아하, 우리 교회가 1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누시고 또 전하시는 귀한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족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함에 예배드리고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